세상은 용족이 지배한다. 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크 포탈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뼈 알아도 모르게는 뭔가라는 일이 들이잡았다. 뭔가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모험가들에 의해 잃었던 힘을 되찾고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들이 다시 연결이 된다. 오늘이 용도는 날의 축일이었나?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전장에서 죽어가다니. 미안해, 아스트라.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흑묘정 한 녀석이라도 더 함께 저승으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젠장, 침입자들일까? 시공간의 뒤틀림이 또다시.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용족의 영광을, 그리고 왕국을 다시. 여긴 아스트라, 무사했구나. 온몸에 났던 상처가 사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대한 용족의 전사여. 당신 안에 있던 씨앗의 인도를 따라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요. 진정해, 아스트라. 당신은 누구지?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뭐지? 분명 처음 보는 상대인데 어째서 익숙한 기분이. 여기는 당신이 살던 세계와는 다른 가능성이 발화한 또 다른 세계에서, 그리고 이곳은 태초에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장소, 원더라 불리는 곳이지요. 원더. 그래서 날 이곳으로 데려온 건 당신인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 무슨 짓이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의지의 씨앗을 당신이 더 잘 느낄, 뭐 제가 손대지 않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당신의
당신의 의지랍니다. 이게 내 의지? 이 세계에는 당신처럼 이 세계의 의지를 지니고 태어난 이들이 당신이 살아온 플레인 드래고니아가 갖고 있는 생에 대한 강한 열망, 그 의지가 당신을 플레인 너머인 이곳까지 이끈 거죠. 세계니 플레인이니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잔말 말고 나를 원래 있던 전장으로 다시! 용족의 시대는 끝났어요.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지 않나요? 당신들의 치세를 무너뜨린 건 반란을 일으킨 흑유정들이 아니에요. 100년의 평화가 당신들의 뿔과 검을 무디게 만들었죠. 당신이 지금 돌아간들 무엇을 바꿀 수 있죠? 끝없이 적의 목을 베고 이계의 존재들이 쏟아져 나온 균열을 닫는다 해도 한번 무너진 당신들의 왕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세대의 용왕이 필요한 법이지. 당신은 무너진 과거를 밟고 새로운 용왕이... 새로운 세대의 용왕? 이곳은 당신의 고향과는 다른 플레인. 이곳에도 당신처럼 세계의 의지를 지닌 강자들이 있다. 그들을 꺾고 의지를 빼앗아 모아온다면 다시 당신의 플레인으로, 혹은 이대로 이전의 기억은 있고 전쟁 따위는 없는 이곳에서 남은 생을 선택은 당신의 목... 아스트라, 저 여자의 말을 완전히 믿을... 확실히 이 의지라는 것에서는 강...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용족의 멸망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벌써 결심을 내린 표정이군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한가하게 그런 녀석들을 찾아 돌아다닐 시간은 우리에게 없어. 그 의지란 것을 모아 한시빨리 돌아가... 아, 그 점은 너무 걱정하지. 플레인 바깥에서 온 당신은 이곳의 법칙에게도 이질적인 존재. 제가 가진 힘으로 당신을 도운다면 시공간을 뛰어넘어 의지를 가진 상대들을 만날... 이런... 아무래도 우리에게 허... 잠깐! 설명은 그게 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당신 안의 소리에 귀를 집중하세요. 당신의 의지가 이끄는 대로 부디 꺾이지...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 도시인가? 주변에 다른 용족들의 기운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여긴 내가 알던 세계와 다른 세계. 본부! 본부! 통신이 들린다! 낭패인걸. 이 기운은 그 여자 도와준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 용족! 어째서? 용족들은 분명 과거 기계혁명 때 그 사악한 사도와 함께 모두 사라졌다. 고작 천개인들의 조잡한 무기에 우리가 당했다고? 이 세계선의 용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들이지? 적어도 내가 아는 세계에선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 내가 오늘 진짜 역사 공부를 다시 시켜주지.
바쁘다고. First player win. Round 2. Fight. 야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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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하! 차! 차! 스매시! 야하! 야! 야하! 차! 발길이 바쁘다고. First player win. ...를 꺾어 의지를 모은다는 게 패배한 쪽의 의지가 더 강한 쪽으로 흡수되는 거. 거기 무슨 소란이냐? 모험가들끼리의 싸움인가? 도시의 병사들인가? 잔챙이들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는데. 사라졌어?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봐! 여기 누군가 쓰러져 있어! 일단 부상자부터 챙기자고! 최근에 나타난 원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드디어 교단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 뭐 원더에 대해 얘기해주는 건 별로 어렵...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원더가 나타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네. 아니, 나타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어울... 길드원들을 통해 여러 루트로 조사해봤지만 알아낼 수 있던 건 그것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품...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았겠지. 원더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가자 각지의 권력자들과 세력들이 원더에 그들이 과도한 관심을 쏟는 게 신경 쓰여 나도 나름 고문서에 기록된 원더가 다른 세계들을 이어주는 문이라는 문 말입니까? 황당하다는 표정이. 뭐 실제로 어떤지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 그나저나 자네도 하늘성의 원더를 조사하러 오고. 혹시 하늘성에도 원... 정말 몰랐던 모양이군.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다느니 보물이 숨겨져 있다느니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들어 온 도시가 어수선했는데 말이야. 듣기로는 대낮에 광장 한복판에서도 싸움이... 이 기운을 아까 느꼈다니. 찾았다, 의지의 기운. 의지가 이끄는 대로라는 게 이런 뜻이었나? 이렇게나 짙은 피냄새라니. 저... 딱히 어딘가 다치거나 피를 묻힌 것... 그게 더 소름 끼치는...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기라도 한 건가? 어째선지는 모르겠지만 싸울 생각이 없다는 표정이군. 하지만 이런 신뢰라면 도망칠 수가 없겠지. 가자, 아스트라! 뉴 챌린저 라운드 1 파이트! 부탁합니다. 이 백백! 쭉! 하! 하! 으! 가자!
이봐, 무슨 원한이라도 진상된가? 아무리 그래도 신을 섬기는 프리스트를 다짜고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신으로? 내가 아는 신적인 존, 물론 이젠 그도 사라지고 없지만. 어? 후, 좋아, 이걸로. 자네도 하늘성으로 향할 생각인가? 하늘성이라 의도치 않게 엿들은 꼴이 되었지만 분명 그곳에 원더가 나... 몇백 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산다던 용족이... 모르겠어. 하지만 왠지 저자가 향하는 하늘성 피냄새가 진... 벌써 교대 시간인가? 그래, 들어가서 푹 쉬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 어차피 이 마력장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방금 이상할 정도로 큰... 이곳을 지키는 녀석들도 하늘에서 날아오는 침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 마력장? 역시 의지의 기운이었군. 이것도 그 여자의 안배인가? 희미하긴 하지만 용족의 오래된 흔적들이 남아있어. 그분의 피조물들이 점거하고 있던 곳인가? 의지의 기운은 여전히 위쪽에서 느껴지는군. 응? 무슨 소리가? 예정대로 최상층의 원도에 도착했다. 원도와 접촉해서 마력장을 없앨 방법을 찾아보겠다. 마력장이 사라지면 병사들을... 어? 용족? 하지만 용족들은 분명 기계혁명 때. 아, 그렇군. 아라드에 내려와 숨어 살던 개... 네 녀석도 천개인인가? 똑같이 어이없는... 이건... 의지의 기운. 의지를 가진 녀석들은 역시 원더 근처로 모여드는 건가? 너도 기운을 느낀군. 그렇다면 피차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겠...
Please attract a new challenger. Round 1. Fight!보스, 무슨 일입니까? 시끄러워. 이게 원더? 의지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 내가 가진 기운에 반응은... 이봐, 그래서 그... 직접 알아보라는 거, 여기서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여기에요, 캡틴! 빨리요! 맙소사, 정말이잖아.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더가 갑자기 왜... 원더에서 사람이 튀어나... 여긴... 나탈리아, 멈춰! 그래, 나탈리아, 그 검은... 일단 제복군은 아닌 것 같아. 여긴 하늘? 갑자기 아래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이번에도 근처에서 의지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저쪽인가? 저건 배? 하늘을 나는 배라니 흥미로운데?
캡틴, 자연 10도 방향에서 미확인 물체가 빠르게 접근 중이에요. 저... 융? 수고했어, 아스트라. 니는... 드디어 찾았다. 가서 뭐라고 좀 해봐요. 같은 용족이잖아요. 나 말고도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용족이 더 있었나? 아칼림이 죽은 이후로는 용족의 마력은 점점 흐른데 저자에게서 느껴지는 저 강력한 기운은 당신이 이 세계에서 살아남은 용... 이 세계? 그렇군.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 그나마 갖고 있던 용족의 마력마저 흩어진 건가? 풍겨져 나오는 기세도 별 볼일 없고 왜 청계인들에게 무시당했는지 알겠어. 캡틴, 저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그만둬, 나탈리아. 저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봐. 고개 좀 들어. 힘이 다해 적의 칼에 죽을 때도 용족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마라. 마치 그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 새로운 세대의 영왕인가? 이곳이 청계? 미드로션 위에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아라드 대륙과는 전혀 다른 세계. 뭐야,
무슨 일이지?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어. 여긴 미드로션 위의 세계임. 진작 왜 다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시끄러워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군. 의지의 기운, 내 뒤를 쫓아온 건 오랜만에 보는 좋은 눈빛이군. 붙어볼 맛이 나겠어. 뭐하는 녀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겁에 질리지 않아서 네 녀석에게도 꽤 강한 내 기대를 실망시키... 소사, 신고가 사실이라니 정말 용족이잖아. 응? 전원 수비 대형으로 목숨을 걸고 저자를 막아라. 저 사악한 용이 황궁으로 향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봐, 난 당신들에게 관심 없다고. 어차피 이곳에서 필요한 용무는 끝. 귀찮아질 뻔했는데 때마침 다행이다. 다들 조심해라. 귀찮아질 뻔했는데 때마침 다행이군.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 이유 없이 이곳으로 보내졌을 리는 없고 뭔가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저건 해상열차. 수상해 보이는 자들은 없군.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 오랜만에 휴식인 건가. 뭔가 날고 있어. 이쪽으로 향하는 건가?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래? 애정놈들의 습격인가? 바칼! 저건 드래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의지를 가진 자, 찾았다. 내게서 느껴지는 또 다른 기운. 이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와 닮았군. 너도 그 신을 섬기는 자인가? 역시 악한 자들을 정화하는 일에는 그 불경한 입에 신의 이름을 담지 마라! 그런 죄도 없습니다요. 이곳 세계의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온 세상이 용족의 깃발 아래 무릎을 꿇었던 우리 오늘 우리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러니 우리 목숨만 살려주면 용족 나으리?
이렇게 거대한 의지의 어떤 아수라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누구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린 보람이 널 꺾으면 이번에야말로 그 여자. 벌써 다 이겼다는 듯. 물론이지.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에서. 기왕이면 날 좀 즐겁게 해주겠어? 이곳에 온 후론 약해 빠진 녀석들만 만났단 말이야. 의지의 기운이 이 세계에 반응하고 있어. 다른 차원의 의지를 대변하는 이어.
여긴 축하해요. 수많은 위기와 적들 앞에서도 당신 심으로 감탄했어요. 다들 지켜야 할 영광이 없는 녀석들이었어. 이제 나를 원래의 세계로 돌려 모아온 의지는 예정도 그럼요. 충분하다면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당신이 모아온 의지를 제게 넘겨주 좋아. 이제 네가 약속을 지킬 이게 아직 의지가... 아, 그 자그마한 의지의 씨앗은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지는... 이게 무슨... 어쨌든 고마워요.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그분? 그건 무슨 소리지? 네 녀석, 설마... 이용이라뇨?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먼저 마치고 당신을... 물론 그때까지 당신... 어째서 위대한 의지께서 응답... 설마 내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그렇군. 그대들은 이곳 차원에 속한 존재가 아니군. 하지만 그대들이 대변하고 있는 그 작은 의지는 분명 수많은 플레인 속에서 더 게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 그대의 의지를 통해 Go, go.
어째서 멸망해가는 세계의 용족 따위가 어떻게... 네메르, 당신은 이곳 더 게이트에 너무 큰... 어째서... 아니야, 모든 것은... 지나친 지혜가 그대를 눈멀게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해질 것이오. 그대들은 원래 있던 플레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하지만 이곳 더 KT의 의 아스트라, 드디어 돌아갈 수 있어.